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에서의 선교사 추방 문제는 갑자기 불거진 문제는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좀 들어보겠는데요. 장모세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교사님은 최근에 중국이 내세운 일련의 조치로 인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중국에서는 전화 연결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중국은 우리와 같은 국민 주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네.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유지하는 힘은 군대와 경찰에서 나오죠. 그래서 일반 국민의 모든 삶에서 경찰, 즉 공안의 감시가 또 간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에도 늘 감청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근 들어 선교사 추방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네. 상황이 나빠진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선교사님? 중국은 헌법에 분명히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어도 네. 무신론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네, 그렇죠. 중국의 선교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예. 예, 그동안 비교적 선교에 관대했던 것은 다만 경제 개혁 개방을 위한 한 제스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한 시간이 오면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내 그 시간이 온 것뿐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 외국 선교사에 대한 단속과 추방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국과 사드 문제가 발생하자 아마 눈치 볼 필요도 없었다고 생각해서 선교사 추방으로 보복하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 최근 중국 기독교의 부흥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는데 이렇게 외적으로 선교사를 추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국 내부도 단속하겠다 뭐 이런 의지로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중국은 이미 내부적으로 단속해 왔습니다. 네. 문화혁명 수준은 아니지만 중국의 예루살렘 성이라고 불리는 저장성의 교회들, 그것도 삼자교회 예배당의 십자가를 강제로 떼어내어서 현 정부의 어떤 의지나 힘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죠. 아, 그렇군요. 예, 이전 정부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교회에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일이나 현 정권은 아주 대범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가정교회에 대한 핍박도 구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죠. 삼자교회로 등록을 독려하며 가정교회 집을 임대해 주는 사람까지 처벌하도록 해서 가정교회에 많은 압력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제 선교사님 가장 현실적이며 현명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인간적인 대안으로 중국의 선교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측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전에 서양 제국자들이 중국을 침략할 때 불평등 조약에 선교의 자유를 삽입함으로 기독교를 제국주의 혹은 아편과 동일한 것으로 보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은 물론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극률 사역이나 교회 개척 같은 선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벌써 그 단계는 넘어섰죠. 이제 중국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네. 중국 교회 혹은 지도자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서 신앙을 그리스도 위에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교회도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예, 복음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미 복음이 전파된 로마에 가고자 한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선교를 하는 바울과 같은 선교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할 때
중국 교회가 진정한 의미의 삼자교회, 자양, 자치, 자전할 수 있는 교회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교사님. 중국 교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한국 역시 복음이 왜곡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가슴 깊이 새겨 듣게 되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내용 위에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